예,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홍순아당과 이제 미스터트롯 그리고 뭐 사랑의 콜센터 뭐 이런 거 많잖아요, 요즘. 네. 되게 핫한데 그래서 이제 미스터트롯으로 되게 핫하신 분들, 네. 그분들의 향후 3년은 좀 어떨까?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찬원 씨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네, 이찬원 씨 내리시면서 보시면 돼요. 이찬원 씨가 향후에 3년 동안 좀 어떨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찬원 씨는 참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. 없지 않아 있어서 잘 나가셔요, 이찬원 씨가. 그래서 요 생태로 쭉 나가시면 앞으로는 괜찮아요, 3년 동안.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신곡은 아마 이제 곧 나오실 텐데, 네. 좀 나오는 좀 신곡은 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지. 이분은, 이찬원 씨는 신곡 나와도 괜찮고, 예능적으로도 활발히 이렇게 뭐 영탁 씨나, 그쵸. 이명웅 씨나 이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잘 앞으로 쭉 가시면은 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. 본인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, 그만큼. 그리고 이찬원 씨는 마음이 여려서 눈물도 많은 분이에요. 뭐 구설수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이? 네, 구설수 그런 거 없어요. 나쁠 게 없는데요, 저는 그럼. 네, 거의 나쁠 건 없어요, 이찬원 씨는. 근데 머리를 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데 요거를 조금 더 예능적이나 이 트로트 쪽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다른 쪽이 아닌 거.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올해 2020년 들어가면서 빵 터졌잖아요. 네. 이전에는 좀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으세요? 이분이 되게 마음이 여리고 보면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셔요. 그러면서 많이 남모르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러고 내가 이 트로트 세계에서 남을 수 있을까? 이 미스터 트로트 출연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?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성공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하셔요.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, 네. 팬분들을 생각할 때 이찬원 씨의 마음은 좀 어떤 식으로 팬분들을 생각을 할까요? 어떤 때 보면은 엄마처럼, 동생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럼 이찬원 씨 선생님 지금 뭐 사주 보는데 나쁠 게 없는데요? 네,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, 사주가. 근데 머리만 다른 쪽으로 투자만 안 하면 돼요. 그만큼 또 노력을 또 열심히 해야 돼요.